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부터 보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시다시피 임요환. 아 임요환. 아시다시피 임요환. 아 임요환. 오늘의 특별 게스트 궁금해입니다. 궁금해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었던, 뭐 내가 좀 이끌어가고 싶은 붕대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도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바로 갈게요. 자, 암전이요. 안녕하십니까. 더 지니어스 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9월에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이 끝났는데요. 더 지니어스에서 보고 싶었는데 절대 볼 수 없었던 대결만을 엄선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매치,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결. 이분들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전혀 본인이 누구와 상대를 할지 모른 채 도착했습니다. 이 두 분의 대결은 진정 지니어스의 세계의 대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안대를 벗어주십시오. 아! 아! 형, 뻔하지 뭐. 설마했는데 역순하네요. 아, 인사 좀 하시죠. 아, 너무 자주 봐서. 아니, 굉장히 이거를 안대를 끼고 네. 상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중간 설레었어요. 네. 설레다가 딱 벗는데 머리 큰 사람이 딱 보이는 순간 맥이 딱 풀리네. 어? 두 분이 제일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10년 넘었죠. 10년 넘고 한 2000년 정도 처음 봤죠. 역대 전적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분의? 임요환 씨가 35승, 제가 약 한 33승 정도. 2승 차이밖에 안 나요? 큰 무대에서 제가 많이 좀 지다 보니까 작은 무대에서 제가 많이 이기고. 임요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많이 매를 내려놨는데 여시였습니다. 아, 그러나 홍진호 선수 이걸 또 막아냅니다. 연구를 하면 이런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아하. 이거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두 선수들 모두. 지지! 지지! 우승 임요환! 지니어스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쌓아왔던 임요환 씨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오픈이야.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예! 예! 진호를 제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 테니까 저를 좀 대단하네. 나 계속 무릎 꿇고 있어요. 저기요. 잘 찍고 있어요? 당신이 홍진호한테 무릎을 꿇을 때가 아니야. 철저하게 망가지는구나. 서로 최근에 뭐 이기고 지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이긴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든 오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또 어떤 무대에서 어떤 매치로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오늘 진 사람이 그때까지 패배자로 있는 걸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걸 벌칙으로 전 세계 수백만 스타크래프트 팬들과 그리고 더 지니어스 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SNS에
인정하는 영상을 하나. 제가 너무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손해죠.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1대1, 최고의 1대1. 임요한, 홍진호, 홍진호, 임요한 두 분이 지니어스 회전 대결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 지니어스 회전, 이번 게임은 인디언 홀덤입니다. 어허. 인디언 홀덤은 기본적으로 더 지니어스 데스매치였던 인디언 홀덤과 진행 방식이 같습니다. 인디언 홀덤은 두 사람에게 공유되는 두 장의 카드가 존재하며 자신의 카드와 공유 카드가 특별한 조합을 이룰 경우 더 높은 조합을 이룬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두 분은 공유 카드 두 장과 상대의 이마에 공개된 카드를 단서로 원하는 배팅을 할 수 있으며 칩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 카드와 아무런 조합이 안 될 경우 높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유 카드와의 조합이 나올 때는 승패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더블. 자신의 카드와 공유 카드 중 한 장이 같은 숫자일 경우 더블이 되어 이마의 숫자와 상관없이 더블이 나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는 공유 카드 두 장과 자신의 카드 세 장이 연속되는 숫자를 이룬 조합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더블까지 이깁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순위인 트리플. 트리플은 공유 카드 두 장과 자신의 카드 한 장, 곧 세 장이 모두 같은 숫자인 경우입니다. 트리플은 더블과 스트레이트를 모두 이깁니다. 두 플레이어가 같은 조합을 이루었다면 카드 숫자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만약 트리플이나 스트레이트를 가지고 포기했다면 페널티로 칩 10개를 상대에게 줘야 합니다. 인디언 홀덤에서 사용할 배팅 칩은 각 플레이어에게 30개씩 지급되며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칩을 모두 잃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고 어설프게 카운팅하다가 제풀에 말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200장의 카드를 놓고 하는 거는 카운팅이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1, 2 카드를 좀 세면서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동안 쌓아왔던 지니어스 이미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당시팝 초특급 프로젝트 더 지니어스 회전 인디언 홀덤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우 코인을 통해서 선공 아님 후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블랙입니다. 네, 진호가 얼굴이 까마니까 검은색을 하고요. 자, 그럼 홍진호 씨는 블랙, 임요한 씨는 화이트입니다. 예. 화이트. 임요한 씨, 선배팅 하시겠습니까? 후공하겠습니다. 임요한 씨가 후공을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카드를 셔플하겠습니다. 총 200장의 카드로 여러분들은 인디언 홀덤을 하게 됩니다. 다 찢어서 한 번에 썼겠습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시죠? 도와드릴까요? 아, 순대지 마십시오. 아, 예. 와우. 야. 네. 드디어 200장. 카드 셔플이 끝났습니다. 시작이구나. 지금부터 인디언 홀덤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배팅을 해주십시오. 한 개씩.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야, 2네. 시작부터 흥미진진하구만. 홍진호 씨부터 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씨, 배팅해 주십시오. 진호랑 포커에서 한 번도 붙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포커 스타일이 보진 못했지만 좀 약간 다혈질, 계속 건들면 거기에 막 응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요한 씨가 세 개의 칩을 더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추가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3개 받고 7개 더 하겠습니다. 임요한 씨,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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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요한 씨가 배팅에 응했습니다.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홍진호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커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 싸움이에요. 이런 스타를 알아야 되거든요. 초반에 제가 그렇게 공격한 거는 여한형 스타일을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였어요. 진호가 역시 포커 경력이 저만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요. 승부사고 프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2라운드는 1라운드에서 승리하신 홍진호 씨가 선 배팅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본 배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홍진호 씨부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진호 씨, 배팅하시겠습니까? 네 개 가겠습니다. 볼로 하겠습니다. 임유한 씨가 포기하셨습니다. 홍진호 씨가 집을 획득합니다.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일단 한 개 하겠습니다. 임유한 씨, 홍진호 씨의 한 개의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개 대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이런 포크는 생각하면서 마인드 스포츠이기 때문에 질질 끌어줘야 제맛이거든요. 잘 아시죠? 정말 민폐네요. 여기 지금 20명의 스태프들이 지금 당신을 욕하고 있어요. 아, 몇 개 안 남았네. 지금 몇 개를 지금 던져야지 지금 내가 겁을 먹을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우 진짜. 아우 진짜. 타이밍을 잃었어. 아니야, 아니야.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오, 타이밍을 야, 오, 딱 보자마자 뭐 한 8개든 10개든 아니, 가야지. 그럼 죽었어, 죽었지? 아니, 무조건 죽었죠. 네가 여, 이게 프로 포크플레이 맞습니까? 아, 이거 무조건 죽는 건데. 가져가, 빨리 가져가. 아니, 지금 여기 있을 때 100명한테 다 물어봐. 무조건 죽지. 가드 나누시죠, 빨리. 진호가 역시 잘해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사소한 것도 지기 싫어요. 특히나 요한형 상대론. 요한형도 저 상대론. 그냥 그 흔한 가위바위보로 해도 되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유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다섯 개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홍진호 승. 공유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공유카드 1, 하나, 둘, 셋. 죽겠습니다. 공유카드 10, 공유카드 6. 계속 죽을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 이가 나한테만 와. 진호가 카드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제 카드가 생각보다 너무 약한 게 항상 들려 있으니까 답답했죠, 그때는. 아, 이 정도의 확률이면 제가 로또를 사야 되는데. 공유카드 9, 10. 네 개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또 시간 끌지 궁금하네요. 네 개. 11개 더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는 아닌데 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결정이긴 하지만 지금이 승부 봐야 될 때다. 궁지에 몰았다고 해도 사실 요한형 같은 경우는 그 조금의 좀 희망이 있으면은 그 희망의 끈에 또 안 놓는 그런 또 습관이 있어가지고. 홍진호 씨 추가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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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호 씨가 임유한 씨의 11개의 추가 배팅에 응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배팅은 없습니까? 네.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홍진호 씨 카드 1, 임유아 씨 카드 5. 홍진호 씨 스트레이트로 승리하셨습니다. 멀어서라도 배달해 주십시오. 너무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서 11개 하겠습니다. 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뭐.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그 타이틀을 정했잖아요. 내심 속에서는 정말 좀 나름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몰아세워 본 적이 없잖아요. 아쉽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국의 더 지니어스 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의 승리자가 이젠 영원한 1인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아휴. 거의 끝났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이마에 카드를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최근에 유한영이랑 다른 데서 좀 붙었던 거에서 많이 좀 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기고 싶었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다르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홍진호 씨, 배팅하시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포기했습니다.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아! 홍진호 씨는 스트레이트로 포기하셨으므로 페널티 10개의 칩을 주십시오. 살아나. 페널티를 내가 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뭐가 아깝다고. 하나를 안 가고 죽어. 예외로 쪼잔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냥 뭐 진행하시죠. 10문제에서 진 거죠. 그때는 승기를 가져왔다가 뺏긴 거죠. 더 이상 나한테 이제 승기가 안 오면 어쩌지? 내가 이제 이러다가 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의 게임의 승자가 영원한 1인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타이틀이 걸린 일이 거였거든요. 아, 이제 뭐 슬슬 적응이 되네요.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이마에 카드를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셋.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그렇게 스트레이트에 D이더니 새 가슴이 됐네요. 뭔 소리신지. 뒤에 지니어스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필사적일 거예요. 지니어스 챔피언 출신이니까. 이완영이 좀 깔짝깔짝대면서 액션 취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좀 말린 건 있어요. 아, 페널티가 뼈아프다. 포커가 마인드 스포츠이기 때문에 심리 싸움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자신 없어서 자신이 없는 그런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인호 씨,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개 하겠습니다. 네 개? 네 개. 네 개? 또 말을 하면서 또 시간을 끌려고 지금. 아, 지금 타이밍이 딱 굿더블 정도 나올 타이밍인데. 전생인데? 두 분은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야, 딱 맞췄어.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공유 카드 1, 공유 카드 1. 와, 진짜. 선 플레이어부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이마에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임유한 씨, 배팅해 주십시오. 올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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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유한 씨, 올인했습니다. 홍인호 씨,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포기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게 포커지, 이게. 이게 포커지, 이게. 이게 포커지. 또 무슨 일이요? 아, 진짜. 홍진호 씨가 트리플이었지만 포기하셨으므로 10개의 칩을 페널티로 지급하겠습니다.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임유한 씨 9의 카드로 승리하셨습니다. 셋. 임유한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강력한 카드일 때 진호가 엄청 티가 나더라고요. 뭔가 좀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절대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카드 오픈. 하나, 둘, 셋. 임유한 씨 배팅을 해주십시오. 올인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임유한 씨 올인하셨습니다. 아까 한번 그렇게 이득 봤는데 한 번 더 또 올인하겠다고? 약간 오버 같은데 이거는 내가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홍인호 씨 배팅에 응하시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정 관리 좀 표정 관리 좀. 홍지호 씨 포기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야, 그거 가자! 야! 아니, 이거 당연히 당신 홍진호 아니야! 무조건 이는 한번 확인을 들어가야지, 이는! 아, 이거 10개 줘, 빨리. 체력 이상이 자꾸 나오네, 자꾸. 옛날에 그 살인범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걸 세 번 당하냐고. 약간 그때 느낌이 들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진호 씨는 스트레이트로 포기하셨으므로 페널티 10개의 칩을 주십시오. 올인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포커지,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진호 씨 포기하셨습니다. 와, 페널티 몇 번이야 오늘. 아. 네 카드를 보라고, 네 카드를 생각해보라고. 아, 잠깐 멘붕. 아. 페널티 몇 개 유도를 좀 했어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터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방시팝 초특급 프로젝트 더 지니어스 외전 최고의 라이벌 1대1 빅매치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6시간 45분째 인디안 홀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인자의 늪에서 1인자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1인자로 남을 것인가? 진호야, 일은 아직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4번, 5번은 제가 역전 당했어요. 오늘 지면은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임야 씨, 배팅해 주십시오. 배팅 무슨 배팅입니까? 죽겠습니다. 홍진호 씨 더블로 승리하셨습니다. 전 플레이어는 홍진호 씨로 넘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요. 카드가 오픈 안 돼 있는데. 오픈 안 돼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카드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네. 전문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을 한 사람으로서 딜러로서의 자격은 좀 떨어져요.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봤을 땐 이번에는 높은 카드입니다.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6이요? 저는 7 이상. 오. 이래서 6년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표정 봐라.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오. 네, 머리 아픈 보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판은 좀 전쟁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셋과 동시에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와봐. 한 개만 가졌습니다. 네, 네. 홍진호 씨의 배팅 하나에 응했습니다. 그럼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표정이 안 좋은데? 둘, 셋. 오픈하십시오. 제 건 보고 싶지 않네요. 어? 보지 마. 어? 어? 홍진호 씨가 8, 임유한 씨가 7, 홍진호 씨의 승. 야, 야, 이거 이렇게 되네. 하나, 둘, 셋. 세 개 하겠습니다. 세 개도. 8개 더 하겠습니다. 8개 더 하겠습니다. 임유한 씨 세 개의 배팅에 응하시고 8개를 추가 배팅하셨습니다. 모징. 모징. 8개? 속된 말로 약을 친다고 하죠. 블러핑을 중간중간 하면서 상대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유도를 좀 했어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데? 홍진호 씨가 8개 추가 배팅에 응하셨습니다. 두 분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진짜 뭐야 이거? 홍진호 씨 9, 임유한 씨 2. 홍진호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내 카드만 보지 말고 본인 카드가 뭔지 좀 생각 좀 하십시오. 어?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바로 일단 승리하겠습니다. 임유한 씨, 배팅하시겠습니까? 또 시간 끈다. 시간 죽고 싶어요. 카드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한 개로 간을 좀 보자고. 한 개를 배팅하셨습니다. 저는 뭐 임유한 씨처럼 쓸데없이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한 개 받고 지피는 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피는 대로 거셨습니다. 6개 거셨습니다. 임현 씨 추가 배팅 응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생각 좀 하고요. 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지금 손이 막 떨리는 거 같은데 빨리 좀 하시죠 지금 힘드시겠는데 홍진호 씨의 6개의 추가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임유한 씨 뭔가 하는 척하면서 또 생각하네요 임유한 씨가 홍진호 씨의 6개의 배팅에 응하시고 추가로 6개의 배팅을 더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 거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페널티가 무서워서 따라가세요. 홍진호 씨가 6개 추가 배팅에 응하셨습니다. 두 분은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셋, 셋. 아... 홍진호 씨의 카드가 10, 임유한 씨의 카드가 3, 홍진호 씨의 아니 이게 무슨 프로포크 플레이어가 무슨 프로포크 이게 뭐야? 다시 발음 좀 해줘봐. 아니 이게 무슨 프로포크 플레이어 이게 동네 꼬마도 이렇게 안 쳐 이 사람아. 아 또 힘들어졌어. 아까 그 페널티만 아니었으면 사실상 게임이 끝나가지고 지금 김민환 씨 집에 가야 되는데 공유 카드 오픈 하나 둘 셋 한 번쯤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올 인 아니 몇 개 된다고 올인이야? 잠깐만요. 임유한 씨 10의 개수를 해보겠습니다. 임유한 씨 현재 칩 10개입니다. 10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홍진호 씨 올인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더 지니어스 외전은 특수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눈엔 여러분의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카드를 내려놔야 저는 보입니다. 죽겠습니다. 임유한 씨, 포기하셨습니까? 그지 말까요? 아,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카드 올려주십시오. 아, 딱 10개 남았네. 희한한데, 뭔가 이상한데? 10개 남았는데? 네, 10개니까 폴드 하겠습니다. 네, 임유한 씨 포기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우. 홍진호 씨 7, 임유한 씨 6, 홍진호 씨 트리플로 승리하셨습니다. 칩이 얼마 없어가지고 위협이 안 돼요. 거지라서. 몇 번째 거지야 대체. 아, 예, 뭐 끝을 보는구나. 공유 카드 오픈.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두 개 가겠습니다. 임유한 씨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임유한 씨 두 개의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두 번은 외쳐줘야죠. 올인, 올인. 홍진호 씨 올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승하시면 한 분은 영원한 1인자가 됩니다. 한 분은 1인자의 개가 됩니다. 뭐야 하십시오.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확률 게임인데 확률이 더 졌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콜입니다. 임유한 씨 올인에 콜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올인 배팅 해주십시오. 해놨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내리기가 갑자기 싫은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쫙도 됩니다. 좋게. 와, 3이네. 와. 와, 3이네. 와.
아이고야. 임유한 3, 홍진호 4. 임유한 씨가 3의 카드로 칩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승리자는 홍진호 씨입니다. 홍진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최종 1인자는 홍진호 씨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진호야, 오늘은 졌지만 그 기쁨을 그래 마음껏 누리도록 해라.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그 웃음 지울 수 없을 거다. 다음에 보자. 어쨌든 너무 기쁘고요. 그전까지 항상 제가 1인자라고 계속 외쳤지만은 아무도 별로 그러는 거에 리액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에서야 임유한 씨가 드디어 직접 그렇게 입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1인자로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